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됐는지. 어우, 너무 멋져서.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는 뭐 너무 많이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너무 멋지죠. 역시 60일선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고점 돌파하기 얼마 남지 않은 멋진 추세를 이어 상승장 끝나지 않았다. 무슨 너무 그 뭐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하나같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 뭐 이제 공포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증시가 개별 종목을 봐라. 뭐 지수는 아직 못 간다. 뭐 여러분이 이런 얘기 자꾸만 들으면요. 자꾸만 뭐죠? 비관론에 빠지는 거예요. 공포에 산다. 믿을 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뿐이다. 이런 엉터 같은 얘기 뉴스에 여러분은 현혹되면 진짜 가야 되는 종목을 못 산다는 거예요. 참 제가 벌써 계속해서 주도주 간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고요. 최근에 와서도 또 언제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이 제가 제2의 주도주로 나간다. 벌써 6일 전에도 또 얘기했고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간다. 6일 전에도 강력하게 제2의 주도주 간다. 여러분 사야 된다. 그런데 지금 6일 전에 얘기인데 지금 봐봐요. 6일 전에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못 가고 있다면 투자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미 그저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지금 올라와서 이제 와서 주도주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수익을 다 놓친 거죠. 그죠? 템플턴이 어떻게 이렇게 읽고 갔는지 한번 여러분이 냉정하게 우리는 평가를 해보자. 자꾸만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댓글을 달고 이런 거보다 그죠? 싫어요 이런 걸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로 가든 IT 반도체들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죠? 쉬고 있으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IT가 끝났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새로이 지난번에 그 해외 현재를 보면 테슬라의 그 발동이 걸린 것들이 지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얘기해 줬는데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테슬라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갔다가 엄청나게 날아갔죠. 뱁상승까지 날아가고요. 두 번에 걸쳐서 여기 뭐예요? 갭. 그죠? 갭상승, 그 다음에 갭상승. 야, 이게 좀 굉장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갭상승을 세 번이나 하고 날아갈 때 템플턴은 이미 중국 모델 세 개를 갔다가 파나소닉을 제치고 LG화학 배터리를 사용한다. 정부의 보조금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테슬라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도주를 간다. 전기차의 주도주를 간다라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에코프로 BM을 샀다면 오늘 굉장히 대단했겠죠. 에코프로 BM 양극재 오늘도 또 신고가서 참 우리가 산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정확히 3%인가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 여기도 한번 샀고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날부터 SK이노베이션의 5년간 2조 7천억인가요? 또다시 삼성 SDI 협업 관계에 이뤄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수익이 상당히 컸죠. 지금 수익이 아마 오늘 아까 유료원들 얘기하는데 보니까 70%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죠? 7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벌써 이렇게 나갔고요. 또 삼성 SDI를 한번 보시죠. 네, 삼성 SDI. 지난번에도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죠? 수익 난 것을 삼성 SDI 우선주를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잘랐으니까 이때가 장대 양봉 이날이었었죠.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죠? 이날 올라가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는 종목을 자릅니까? 이 이후로 지금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걸 모르면요. 예, 41% 나갔는데 지금 얼마를 더 나갔죠? 예, 얼마를 나갔죠? 91%입니다. 거의 따블이 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다 잘라버려요. 우리 유료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죠? 오늘은
대반란이 일어나는 게 전기차가 모두 나갔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나갔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뭐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여러분이 전기차에 대한 종목이 엄청나게 많죠. 제가 유료 방송에서만 이거 전기차를 종류를 정리해가지고 샘플을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공개를 안 했죠. 그렇지만 대충 여러분이 양극재의 대장 누구죠? 에코프로비엠, 음극재의 대장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죠? 오늘 신고가 냈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이라고 그랬죠? 예, 또 신고가 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가는요. 이걸로 끝냈을까요? 자, 분리막. 전기차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전해질, 그 다음에 배터리. 오늘도 역시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또 나갔죠. 자, 한번 보시죠. 전기차. 삼성전기 당연히 강하게 나갔고요. 신고가로. 그죠? 한번 보실까요? 예. 네. 그거로 끝났나요? 또 삼화콘덴서도 역시 강력하게 예, 나갔습니다. 그죠? 신고가 행진을. 제가 이게 종목들을 갖고 가는 조령을 모르다 보니까 뭔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져갈지 못하다 보면 수익이 커지는 방법을 몰라서 역시 단기 수익에 전념하다가 큰 수익 나는 건 다 놓쳐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보유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절대로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신고가 행진을 가는 고소공포증을 버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썼었습니다. 자꾸 조금 올라가는 것을 떨어뜨려 이럴 때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요. 바로 고소공포증을 버려야 신고가 행진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정배열을 만들고 나가는데 그죠? 자, 삼성 SDI 우선주가 됐든 뭐가 됐든 정배열을 만들고 나가는데 왜 걱정을 했죠? 또 자, LG화학도 마찬가지 나가지요. LG화학 우선주 역시 신고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배열을 나가는데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러죠? 고소공포증을 버리고 그죠? 피는 꽃을 꺾지 마라. 잡초 키우게 된다. 아니, 꽃이 가는 꽃이 피러 가는데 왜 꺾죠? 또 귀머거리 노새처럼 정별로 가고 있을 때 귀를 막고 어떻게 알아? 노새가 바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라. 너무 멋진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장으로 갈 때 또 하나 재밌는 말이 이제 전혀 주식투자회상 에드윈 르페브르가 나는 돈을 어떻게 벌었냐? 내가 머리가 뛰어나거나 재무 분석을 잘해서 있다기보다는 좋은 주식을 어떻게 해서 꾸준히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네이처셀에 대한 그 나정찬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얘가 상승으로 가는 바람에 급상승을 하는 바람에 얘는 아직 뭐 이것도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따라가지 말라고 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기술 수출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갑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여전히 갑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가고 있고요. 또 종근당 바이어도 역시 신고가를 내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또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오늘도 나갔습니다. 전문가님 나 이제 와서 여기서 샀는데요. 어우 이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부터 사준 건가요? 우리는 벌써 여기서 사갖고 갔지요. 아유 진작 올걸. 나는 너무 억울해요. 진작 왔으면 더 좋았을걸.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지금이 중요하다. 에코프로에서 70% 나고 여기서 수익 났을 게 요즘에 아주 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 너무 예, 뭔지를 모르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헤매고 있다가 막상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서 정말 주식이 즐겁습니다. 주식이 즐겁다 그래요. 자, 이것이 바로 그럼 요즘에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또 다른 주도주가 슬슬 이제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지 굉장히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면 또 이렇게 수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뭐 여기저기 뭐 박스를 돌파하고 뭐 대체적으로 보면 뭐 뷰웍스도 그냥 딱 박스를 뜨면서 강력하게 나가질 않나. 그죠? 그죠? 이런 것이 상당히 뭐 내가만 나갔나요? 반도체도 나갔어요. 심텍도 또 올라갔습니다. 그죠?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죠? 이것이 굉장한 일을 벌리고 있고요. 오늘은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그죠? 사지 못한 사람, 주도주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사지 못한 사람은 속상하기만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계좌를 보여줬지만 이렇게 사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전문가한테 가서 방송에 가서 이렇게 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 주제지요. 보시면 자 라임 자산운용의 이런 시래기 종목들을 전부 다 추천해가지고 강통으로 내몰고요. 또 뭔가요? 이런 부실 종목들 전부 다 보면 하나같이 부실 종목, 상장 폐지 갈등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이게 다. 그죠? 거기다가 한번 보시죠. 이런 계좌를 여러분이 보시면 참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지금 다 부실 종목들입니다. 거의 다. 그죠? 이건 뭡니까? 얘도 다 이거. 전문가가 추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손실 보고 있습니다. 업황이 아니잖아요. 롯데 손해보험이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지금 이게 증권주가 지금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 교육주라든지 거기다가 또 디지털 부실 종목에다가 유통주라든지 뭐 K탑 31이니 뭐 코덱스 200 다 이런 것들 뭐 싱크대 건자재 종목들 다 이게 뭐예요? 아직 업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사주니까 손실이 막 70% 막 76% 그 다음에 59% 69%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봐요. 여기에 주도주가 있나 한번 보시죠. 예? 주도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하나 있는 게 누구예요? 카카오 하나뿐이 없어요. 나머진 주도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주도주를 잡았다 그러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당연히 전기차가 있어야 되죠. 전기차가 최소한 지금 5, 60%에서 많게는 80%, 100%까지 올라갔는데 한 개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수익이 나기가 어렵다. 포트를 그래서 업종별로 짜는데 지금 주도주 업종으로 가는 것을 골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안 나고 손실만 눈덩이 커지고 전문가님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 들어갔고요. 유튜브에서 전문가님 얘기한 종목을 사는데 전부 다 수익 났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산 것들은 전부 다 손실 나서 눈탱이 밤탱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종목이 보이고 공부가 참 너무 재밌습니다. 책을 본 것이 하나하나 자기가 주식책을 지금 예. 꽤 많이 봤는데 책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방법이 눈이 보이더라. 안목이 보이더라.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져갈 때 정말 수익이 나면서 요즘은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공부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유리원들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이제 수익이 나면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종목을 사갖고 갔을 때 굉장한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자 스마트폰이 간다고 해서 최근에 우리가 산 종목 급격하게 나가죠. 우주 일렉트로 오늘도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11.69% 오늘 난리 났죠. 참 기가 막히게 사준 자리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갔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갔지? 이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차트의 비밀. 여기서 벌써 이미 신호탄을 준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비밀, 차트의 기법을 한다 그러면 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차이 실현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죠. 정별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정별로 가기 시작했죠. 정별을 만들고 나가죠. 자 떨어질 때 보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한 거래 세력들은 역시 매도를 하지 않았죠. 다시 60일을 깼습니다. 그렇죠? 다시 정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배운다면 여러분이 종목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차트 기법 이번에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차트 기법을 또 한번 공개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는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무슨 차트 기법이 뭔지. 그죠? 오로지 캔들을 보고 뭐 양음양 패턴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게 다 맞습니까? 예? 단타를 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수익이 커지는데 단타 쳐요? 이까지 거 양봉 하나 먹고 말아요? 예? 벌써 이게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 SDI에서 어떤 일을 벌리죠? 전문가님, 너무 오른 것 같으세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너무 올랐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은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은 죽어라 본전 찾아야 되니까 그죠? 다시 반등할 것 같아서 못 자르고 가는 종목은 계속 더 올라가고 아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게 왜 안 되는지 몰라요. 공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가야지 잃지 못해 또 나가는데 세상에 이런 거나 들고 썸메이지가 무슨 뭐 전문가가 추천했대나 뭐 그랬다나 그래가지고 그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걸 붙들고서 자르지도 못하고 반등해줄까봐 쩔쩔매고 앉아서 참 반등해줄까봐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반등해줄까봐 이걸 그저 실적도 부진하고 형편없는 종목을 들고 있다가 얘는 연일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손실이에요. 이걸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 났고 쟤는 손실을 갖다가 면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수익이 난 거나 마찬가지 결과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역시 럭셀 싸다고 이런 거나 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이 싸다고 이거 사면 이게 좋습니까? 땅굴로 내려가서 지금 179원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와가지고 500원짜리 이거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락한대나 어쨌든아 절대 이런 건 맞지 안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179원 됐습니다. 또 이것도 넘석거리죠. 싸다고 또. 500원 싸다고 들어갔는데 안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500원짜리 샀으면 여기서요. 지금 179원이니까 얼마를 떨어진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투자하지 말자. KR 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만지지 말라고. 그럼 뭐 있습니까? 이거 다. 아니 250원입니다. 얼마? 2,000원 가던 게 250원이에요. 그게 부실 종목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부실 종목 만지지 말라고 제가 제발 재무 분석상 영업이익 전부 다 못 내는 차트를 보고 시뻘건 종목들 만지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돈을 벌 거라고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 까먹고 유보도 다 까먹고 앉았어요. 영업이익도 다 까먹고 이런 거 사가지고 여러분이 돼요? 아니 일진모티를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돈을 잘 버나. 그죠? 어디 나무랄 때가 있나요? 역시 가는 거예요. 어디 여기 시뻘건 글씨가 어디 있나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인 기초를 가지고 주식을 접한다면 수익이 커지고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이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제발 좀 더 사라. 아직 멀었다. 더 사라. 더 사라. 더 사라. 그러면은 그렇죠. 아, 쬐끔 사가지고 속상합니다. 나중에 가서 주도주로 갈 때 많이 사야 이게 돈이 되는 것이지. 그죠? 돈은 짓거리 마침 사가지고 뭐 주도주는 쳐다만 보고 있고 맨 그저 분산한다고 계속 그냥 저런 그저 부실 종목엔 잔뜩 담고 있죠. 상나가기만을 바라고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돈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갖고 갔을 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잘못된 투자 방법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대로 공부가 여러분의 행복 투자를 가져온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차트 기법 하나 또 얘기했으니까 좋았다면 역시 좋아요와 구독 또 광고가 나올 때는 여유롭게 한 번씩 예,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를 부려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굉장히 큰 발판이 되고 행복 투자를 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가라. 여러분은 그 어떤 방법보다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의 투자 실적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실망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은 돈 버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또 확신하고 확신해서 좋은 종목을 인내하고 들고 갈 때 부자가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